진짜 오랜만이네. 곱타 형. 곱타 형 왔습니다. 어, 오랜만인데? 자. 같이 하시는 분들 인사부터. 예인이요? 인사부터. 인싸면서 왜 인사를 안 하거든? 깜빡했어요. 여기 정신없지. 가버렸어. 지하 아이고. 비주류 경제학. 경제학 떴더라고요. 거기 댓글창에서도 역시 베텔러들이 활약을 하고 있던지. 뭐 어딜 가나 베텔러들이 항상 모든 곳에 있어. 거기서도 휘파람 불었어요?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. 재롱 떨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업계 전문가로 나를 불렀더라고요. 아 그래요. 좀 전문가인 그 라이트한 것도 좀 해줘야지. 엄한 거 하면 바로 편집될 분위기던데요. 아, 뭐, 라이브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그 편집 엄청 빡세게 하더라고요. 트럼프의 바이든이에요. 글쎄요. 미국 정치는 미국인들에게. 11월인가? 아니, 12월인가? 뭐예요? 대선. 내년인가? 나 진짜 관심이 없나 봐요. 그것도 모르겠어요. 나도 잘 몰라. 그리고 또 베텔러 분들이 그런 다른 채널에서 나온 영상에 댓글 달 때는 나름 최소한의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지각은 하고 달아요. 보다가 막 부끄러워지고 이런 건 없어. 그럼 어떡하나 그래. 다행히도 최소한의 어떤 지각 있는 성인으로서의 선은 지키시더라고. 근데 이 무리부 다시는 분들은 아닌데 이런 분위기인데 정상인인 척을 잘해요. 딴 데 가면. 내년 11월이니까 1년 남았구나. 그러니까 매너 있어. 읽고 되게 잘하죠. 나는 안 부끄럽죠. 나도 반갑지. 나는 다른 영상에서 베테랑들 보면 반갑죠. 그분들이 베테랑 부끄러워할까 봐. 추워졌죠. 갑자기 추워졌어요. 비 한 번 오더니. 바람 장난 아니던데. 그러니까 한 이틀 따뜻했는데. 아 내일 제주도 가야 되는데 진짜 너무 네? 너무 춥겠네. 왜요? 아, 제주도 중계가 있어가지고. 제주도는 그래도 좀 낫겠죠. 그나마. 근데 바람이 부니까. 맞아, 바람 많이 불 텐데. 따뜻할 때 갔어야 되는데. 이번에도 그러면 맛집 순례 하시나요? 제주도 맛집을 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. 아 그럼 이렇게 확 갔다가 바로 오시는 거예요? 그렇죠. 너무 아깝다. 같이 커피라도 좀 마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. 제주도 같은 데를 같이 가면 너무 좋을 텐데. 맛집을 아는 형님이랑 같이 가서. 나 저번에 제주도 가서 아 거기 맛있다 했더니 그때 보여주셨던 그 가서로 미치겠는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. 제주도 가서 그런 걸 먹는다고? 이런 표정을 보셨어 그때. 뭐가? 대전님이 나 예전에 아, 진짜 맛있는데 따로 제일 가장 눈숙하게 눈으로 하시는 대사가 먹을 줄 모르네. 제일 잘하시잖아요. 그래서 혼자 너무 맛있게. 그냥 근데 다 맛있지 않아요? 다 맛있지. 제주도 커피는 풍림다방이 넘버원입니다. 거기 가서 브루에베 커피를 마셔야 돼요. 브루에베. 제주도도 커피가 유명하군요. 제주도 커피는 좋은 데 많죠. 나 강릉밖에 몰라가지고요. 자, 여러분들 생방에서 뵙겠습니다. 풍림다방.
적어놔야지. 맞다, 오빠. 숙성도 인천에 생겼어요. 어? 숙성도 인천에 생겼더라고요. 인천? 송도에 생겼던데? 인천이면 거기는 예약 안 해도 되나? 거긴 사람 예약 받아주나? 거기가 산소를 어떻게 주나? 가시죠. 네. 바지 편해 보이는데? 진짜 편해요. 현명에서 뵙겠습니다. 맨날 입는 바지 아니야? 그 팔이 플러스 먼저 팔 쓸게. 네. 감사합니다.